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2D 커브에 이어 3D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한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화면에 브릭 구조를 구현하여 놓았습니다. 커브 기능 중 3D 커브 폴리곤을 클릭하고 브릭의 엣지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을 하고 ESC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다이얼로그 박스와 같이 선택된 4개의 점에 대한 3D, X, Y, Z축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2D 커브와 다른 점은 Z축 좌표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단을 보시면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선택된 4개 점의 좌표를 익스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이용해서 3D 폴리곤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OK가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3차원의 선이 만들어지게 되며 앞서 저장된 3D 폴리곤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파일은 커브 3D 폴리곤 파일에서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3D 폴리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이 좌표 값으로 구현된 폴리곤으로 불러오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지만 이렇게 폴리곤 1과 폴리곤 2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3D 스플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P를 이용해서 XYZ로 구성된 좌표 값을 찍으면 이렇게 2D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D 형태의 스플라인이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다이얼로그 박스에서는 각 좌표 값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값들을 저장을 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X, Y, Z축 좌표로 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3D 구조에 대해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3D 커브를 그려보았습니다. 2D 커브, 3D 커브 마찬가지로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커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